드릴게요. 선생님. 지금 잡초 뽑아요. 아이고, 아이고. 너무 잔디를 빽빽하게 심어놔가지고 숨을 못 쉬어. 이게 다. 이게 왜. 아이, 찌그러졌어. 안 하던 노가다를. 여기도 이렇게 그러는지. 지금 저기 보면 한 무더기 저 보이죠? 응? 자, 우리 벗었구나요. 진짜 버섯이야. 시켜야지. 먹어도 되는 건가요? 독버섯 아니겠어요? 독버섯? 얘는 상추? 무슨 상추야. 밤매네, 밤매. 아이고, 우리야. 아이씨. 아이씨. 저기 큰 거 민들레 좀 뽑아봐. 오. 아, 너무 많아. 네. 너무합니다, 정말. 너무 큰데? 오! 오! 아니, 너무 몰라, 놀래워요. 약간 중간 같아. 그냥 내 빨간 게 좀 들어갈 것 같아. 빨간 게 좀 들어. 하시고 계시는 거죠? 아, 얼음을 얼리려고요. 맹고추 치앤베이비. 양파는 채썰기로 해서. 이게 짬뽕 베이스예요? 네. 이 고춧가루를 적당히 안 넣고 너무 많이 넣어도 텁텁한 맛이 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아주 매운 고추와 약간 덜 매운 고추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. 고추씨 드려요. 스트레스 받고 여름에는 약간 매운 거를 넣어줘야 또 이게 괜찮아요. 스트레스 적응 맛. 법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결정적인 것도 제가 공개를 안 하죠.